안녕하십니까. 36개 시작하겠습니다. 36개는요,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서도 수를 내는 방법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처세서이자 경량에도 통찰력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은 제 7강 7번째 개책입니다. 무중생류라고 하는 대단히 좀 철학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개책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무중생류는 노자에서 나옵니다. 노자가 철학책이니까 당연히 무중생류 자체도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거를 36개에서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중생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무에서 유가 나오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무중생류는요, 적전계 첫 번째 개책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승전계 6개를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적과 바로 맞닥뜨렸을 때 어떤 개책을 낼 것이냐, 특히 상대와 나의 전력이 엇비슷할 때 어떤 개책을 내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적전계의 첫 번째 개책이 되겠습니다. 적전계 6개 여러분들 표를 소개해드리면 이렇고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중생류고요. 자, 먼저 역사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 때 알록산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알록산의 난이 기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나라의 장수들이 알록산에게 투항을 합니다. 근데 당나라 장수 장순이라는 사람은 반란군에 투항하기를 거부하고 3,000명의 결사대를 끌고 투항한 장수 영호조의 4만 군대하고 맞서는 그런 전투 상황이 벌어집니다. 워낙 숫자가 많고 이쪽은 뭐 중과부적이라 그러죠. 장순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화살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생각 끝에 장순이 제갈량이 구사했던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풀로 만든 배를 만들어서 조조로부터 조조진영으로부터 화살을 빌려오는 초선차전이라고 하는 아주 기발한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조조군대는 적의 군함인 줄 알고 군함을 향해서 마구 화살을 쏘아댔죠. 풀로 만든 배가 되다 보니까 화살이 전부 다 배에 꽂힙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제갈량이 화살 수십만 개를 빌렸다라고 하는, 얻었다라고 하는 초선 차전의 전략을 창의적으로 한번 재활용해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밤이 어두워지자 장수는 허수아비, 검은 옷을 입힌 허수아비를 줄에 매달아가지고요. 성벽을 따라서 내려보냅니다. 적이 이걸 보고 있다가 저건 적군이 성벽을 기어 내려오는 걸로 오인을 하고요. 사정없이 화살을 날려댑니다. 그렇게 해서 허수아비 1,000개에 10만 개 가까운 화살이 꽂힘으로써 어렵지 않게 화살을 빌렸습니다. 날이 새고 보니까 적이 완전히 장순에게 당한 걸 알게 됩니다. 그날 밤 장순은 다시 그 허수아비들을 성벽을 통해서 내려보냅니다. 이제 적이 쏘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웃습니다. 저놈들이 어제 썼던 방법을 또 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몇 번 반복해가지고 허수아비를 내려보냄으로써 적의 방어력과 적의 주의력을 완전히 떨어뜨린 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500명의 결사대를 내려보내가지고 적진을 혼란에 빠뜨리고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사례가 남아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그죠? 허수아비를 가지고 적의 화살 10만 개를 빌리는 무중생류의 전략을 장순이 구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경량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곧잘 활용되는데요. 요즘 들어와가지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스토리텔링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품을 또는 자기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없던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교묘하게 자기 회사의 상품이나 자기 회사의 이미지와 연결시키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구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76년 미국의 란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대만 대리상에게 중국 고객들과 한자 문화권을 쓰고 있는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문 광고를 냅니다. 그 신문 광고가 뭐냐 그러면 손과 몇 마리의 양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어지는 스토리는 화보집을 참고하십시오라고 해서 화보집을 같이 배포합니다. 그 화보집에는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국에 요리를 대단히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요리사가요,
항상 왕에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늘 대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요리사가 손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갑자기 손이 아프고 손이 붓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요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버립니다. 하는 수 없이 요리사는 궁에서 나와가지고 주방장에서 쫓겨나는 셈이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정처 없이 다른 지역을 떠돌다가 우연히 양을 기르는 한 목장에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 부었던 손과 아팠던 손이 저절로 낫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양을 항상 양털을 손으로 쓰다듬고 하다 보니까 양털에서 나오는 자연 기름이 피부에 효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주방장 모집에 공고가 나왔길래 모집에 응모를 해가지고 다시 왕을 모시는 주방장이 됐다라고 하는 옛날 옛적에라고 하는 이야기를 화보집으로 배포함으로써 면 양주가 얼마나 피부에 좋은가라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선전을 함으로써 크게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에서도 무중생류의 계책을 잘 활용하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스토리텔링과 접합하면 더욱더 큰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런 사례가 있고요. 여러분들 체스하고 바둑의 차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체스는 우리가 말이라 그러죠. 그죠? 말을 다 팔에다가 얹어놓은 상태에서 배치한 상태에서 하나둘씩 드러내는 것이고 바둑은 완전히 빈 공간에 빈 팔에다가 바둑돌을 넣어가지고 상대편하고 겨루는 아주 재미난 대조적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수를 더하는 동량의 게임 바둑에 주목을 하셔라. 이게 그 무중생류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판에다가 돌을 더함으로써 집을 짓고 또 상대편의 수를 잃고 하는 판에다가 새 선수를 더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기업 상황에 통찰력을 제공하는 대단히 창조적인 발상이 무중생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 경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을 창출해내는 창조적인 방법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갈 경우 위험이 그만큼 크긴 합니다만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또 조건들이 배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을 나에 맞게끔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유중생류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훌륭한 경영 계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자병법 백정기략 36개 군사전략가는 물론 최고 경영자라면 평생 머리맡에 두고 읽어야 할 3대 병법서. 백전기략과 함께 읽으면 언제 어디서나 백전백승. 군사전략가와 최고 경영자, 나아가 모든 사회인의 필독서. 창해 출판사의 36개였습니다. "36개" 오늘은 제 8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개는 속임수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굉장히 천시받은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처세와 경영, 삶의 지혜와 접목이 됨으로써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8강 적정계 제 두 번째 개책입니다. 암도진창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계책이긴 합니다만은 암도진창은 명수잔도라고 하는 네 글자와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명수잔도 암도진창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명암이죠. 서로 대꾸를 이룹니다. 겉으로는 잔도를 수리하는 척하면서 몰래 암은 그런 뜻입니다. 진창을 건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기 한신에 관한 일대기인 회우무열전에 나오는 유명한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이 암도진창의 관건은 상대의 주의력을 분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주목을 하시고
역사적 사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도진창의 역사적 사례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황후가 진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요, 유방을 비롯한 여러 제후들을 전부 다 왕후로 봉합니다. 자기 자신은 서초 폐왕이 돼가지고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고, 라이벌인 유방에게는 한중이라는 외딴 곳으로 보내가지고 한중왕이 되게 합니다. 완전히 변방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한중에 가면요,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이 한중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면 촉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는 길인데요. 옛날에 이태백이라는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촉으로 가는 길은 하늘을 오르기보다 더 힘들구나 라는 말로 그 길이 얼마나 험한가를 아주 잘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고 보니까 유방은 더 이상 재기할 뭐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들어가면서 장량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사가 명수잔도를 권유합니다. 잔도를 모두 불을 태워버리라고 건의를 합니다. 이 지역은 길이 좁다 보니까 이 절벽 사이로 아주 좁게 뭐 한 1m 조금 넘을까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 판자를 전부 다 절벽에 박아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은 잔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한중을 일단 들어갑니다. 그때 장량은 항우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서 유방에게 아예 잔도를 다 불태워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유방이 그 건의에 따라가지고 잔도를 다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는 한중에 들어가서 새로운 장수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 장수가 바로 한신입니다. 자, 한신에게 이 한중 지역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물어보니 한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잔도를 수리하는 척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명수잔도입니다. 군사들 수백 명을 보내가지고 진나라가 감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잔도를 수리합니다. 그랬더니 초나라의 장수인 장안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저 무식한 놈들, 저게 몇백 명 가지고 저 거창한 힘든 잔도를 어떻게 수리할 수 있겠냐라고 경계심을 완전히 늦춰버립니다. 그 사이에 한신은 군사를 끌고 아주 좁고 험난한 길을 돌파를 해서 진창을 기습함으로써 초안쟁패 전기를 마련한 아주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몰래 진창을 건너다, 앞에 나와 있는 명수잔도와 더불어서 같이 여러분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명수잔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상대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명수잔도가 꼭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암도진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경량사례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악기 회사인 야마하의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악기 회사 야마하의 대표인 가와카미 게니치라고 하는 사람은 38살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악기 시장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을 마련하는데요, 참 기발한 전략을 마련합니다. 이게 바로 음악 교실을 만드는 겁니다. 누구도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게니치가 음악 교실을 만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경계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었겠죠. 악기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음악 교실을 만들어서 뭐 하겠냐라는 거죠. 이 음악 교실에 대량 투자한 것이 명수잔도에 해당되겠죠. 그런 다음에 음악 교실에는 당연히 악기를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악 교실에다가 야마하가 만든 악기들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음악 교실이 전국적으로 전부 다 붐을 일으키고 보니 뭐 다양한 악기반들이 생기고 또 등급별, 연령별, 뭐 저희들도 보면 나이 들면은 이 악기 하나씩 배우고 싶어하는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노인반, 뭐 청소년반, 어린이반, 뭐 프로반, 그죠? 다양한 등급별, 연령별 악기반이 생기게 되고 그 악기반에 악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거기에 게니치는 수준 높은 교수하고 좋은 교재를 같이 공급을 함으로써 다른 악기 회사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즉 암도 진창의 개척으로 크게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가 남아있습니다. 역시 무중생류, 지난번에 알아본 무중생류와 마찬가지로 창조적인 조건을 내가 창조할 수 있느냐, 조건을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암도진창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암도진창은요, 나의 경쟁 상대가 있을 경우에 상대의 주의력을 다른 쪽으로 분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통적인 경로를 벗어날 수 있어야만이 주의력 분산이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럴 경우에 당연히
창의적이고 과단성이 요구가 됩니다. 경로에 대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로 하는 그런 대표적인 계책이 암도진창이 되겠습니다. 암도진창은요, 역사적인 사례로 보면 한신이 남긴 계략 가운데서도 가장 결정판입니다. 항우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다음에 유방이 관중지역을 평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거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일련의 책략들은 비즈니스와 사회 전반에서도 흔히 활용이 됩니다. 나의 수단과 동기가 상대에게 간파당하는 것만 주의한다면 암도진창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계책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명수잔도라고 하는 가상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만들어내서 상대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사전략가와 최고 경영자, 나아가 모든 사회인의 필독서, 창의 출판사의 36개였습니다. (36개는) 수의 미학입니다. 이때 수라는 것은 숫자를 얘기하는 그 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를 낸다라고 할 때도 이 수를 씁니다. 36개는 책 제목 자체도 36이라고 하는 수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전 세계 어떤 병법서나 어떤 경영의 책략서를 뒤져봐도 수를 가지고 제목으로 잡은 책은 아마 36개가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또 그것도 6개의 큰 카테고리에 그 하위 또 6개, 66이 36, 모든 게 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수를 가지고 36개는 군사와 인생과 경영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비책입니다. 오늘 아홉 번째 계책, 격안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전계의 세 번째 계책이 되겠습니다. 격이라는 건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 안이라는 것은 우리 강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 건너, 관화, 불구경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격안관화가 어디서 나와 있는지 출처는 현재까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격안관화는 우리가 흔히들 우리 속담에도 뭐 강 건너 불구경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36개의 격안관화에서 나왔다는 거죠. 아마 다른 출전이 발견되지 않는 한 격안관화는 36개 자체가 오리지널 텍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격안관화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구경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도교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참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계책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사례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조하고 원소의 관도대전은 삼국지 3대 대전 가운데서 첫 번째 대전으로 대단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절대 열세였던 조조가 원소를 물리치고 승리함으로써 일약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전투이기도 합니다. 관도 전투에서 패한 원소는요, 작은 아들인 원상을 후계자로 지명을 합니다. 조조가 상대, 즉 원씨 집안에 네 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즉시 원씨 형제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형제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주를 사수합니다. 전투가 교착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때 조조의 참모 가운데 가장 뛰어난 참모가 곽과라고 하는 참모가 있습니다. 곽과가 지금 공격을 해버리면은 다그치게 되면은 형제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에게 격렬하게 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승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어차피 저쪽은 후계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면은 아마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조가 공격을 멈추고요. 일단 원씨 형제 네 분이 일어나길 기다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원담이 조조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손쉽게 원씨 형제들을 제거합니다. 뭐 자중질환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요동으로 달아납니다. 원희하고 원상은요. 공손강이 큰 세력으로 있던 요동지방으로 달아납니다. 이때 다시 조조가 원씨 조조의 참모들이 쫓아가서 이참에 바로 원씨들을 쫓아가서 일단 끝장을 내버립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이때 조조는 잠깐 기다려라. 며칠 내로 원시 형제의 목을 아마 가지고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요. 원희 원상의 목이 조조에게 배달되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 공손강하고 원시들이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달아날 곳이 없다 보니까 원시 형제들이 요동우에 즉 공손강한테 달아나긴 했습니다만 공손강 입장에서는 원시 형제가 정말로 자기한테 투항한 것인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조조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참에 아예 원시들을 제거해버리고 조조의 환심을 사내게 낳겠다 싶어서 원시 형제의 목을 베어가지고 조조에게 보낸 겁니다. 부하들이 조조에 대해서 감탄을 했죠. 자기 장수가, 자기 리더가 어떻게 저렇게 귀신같이 상대편의 의중을 알아챘을까. 이때 조조가 편지 하나를 부하들에게 꺼내서 읽어줍니다. 누구의 편지냐 그러면 일찍 죽은 곽과가 죽기 전에 만약에 원시 형제가 요동으로 달아나면 즉각 공격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라고 하는 계책을 이미 다 마련해놓고 죽었던 겁니다. 조조는 원시 형제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격안 관화의 책략으로 자기의 정적을 손쉽게 제거했습니다. 자, 경량 사례에서도 재미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일단 스위스의 90년대 스위스의 우체국들이요. 우체국 내에서 사무용품을 판매함으로써 다른 사무용품 판매의 경쟁 회사들도 똑같이 새로운 경쟁 시스템으로 즉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경쟁자들을 사업적으로 끌어들이는 우체국은 느긋하게 이 사무용품 회사들과 기업들과 택배 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라는 것들을 지켜본 사례가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났습니다. 양협성 그룹이라고 하는 20세기 약 100년 가까이 풍파를 헤쳐온 대표적인 그룹인데요. 중국의 전통적인 조미료인 간장, 장류라고 합니다. 이 장류를 잘 만들어가지고 핵심 상품으로 해서 다섯 형제가 기업을 크게 키우고요. 나중에 다른 음료수라든지 맥주 등과 같은 사업 분야까지 확대를 함으로써 재벌이 된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데 2세 경영 이후에 재산권 다툼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영권 다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격안 관화하며 기다리고 있던 타 경쟁 기업이 강 건너 불구경 하면서 자연스럽게 양업성 그룹이 무너지는 모습을 기다렸다가 경영권을 즉 지분을 많이 사들인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격안관화는 내가 사용하게 되면 큰 효과를 거두게 되지만 나한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편도 격안관화하면서 내가 무너지기를 기다린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이 두 사례를 통해 가지고 대조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경영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격안관화는 상대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이를 관망하면서 좋은 시기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런 계책이죠. 우리가 볼 진화타급 배웠습니다. 불났을 때 상대편을 공격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거는 그보다 훨씬 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상대가 혼란에 젖지만은 공격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라는 거죠.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주 대단히 인내심을 요구하는 전략이 되다 보니까 좀처럼 사람들이 활용하기 힘든 그런 계책이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해가지고 적을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적이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단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이 나의 힘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해야만이 어부지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적의 상황에 대해서 적 상대의 변화 상황에 대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늘 살피고 있어야 된다. 즉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기다려야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책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군사전략가와 최고 경영자, 나아가 모든 사회인의 필독서, 창의 출판사의 36개였습니다.
여러분은 인생과 경영의 비책을 36개를 통해서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다. 36개를 가지고 인생과 경영의 비책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지만 36개를 서로 크로스, 서로 겹쳐가지고 서로 구사를 해보면은 즉 36개를 단선적으로 차례차례 1번부터 36번까지 계책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계책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두 개씩 또는 세 개씩 또는 이 계책 저 계책을 서로 엮어서 구사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영과 인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적정계 제 네 번째 계책이고 36개 가운데서는 열 번째 계책입니다. 소리장도라는 것입니다. 웃음 속에 칼을 감추어 두다라는 뜻이죠. 굉장히 살벌하죠. 이 소리장도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36개 열 번째 계책은요. 신당서라고 하는 역사책 속에 이의부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의부의 별명이 소중도, 웃음 속의 칼 또는 인묘, 사람은 사람인데 살쾡이처럼 아주 음흉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인물을 묘사하면서 이의부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예 이 소리장도를 가지고 책 제목으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Hide a dagger behind a smile이라고 해서 웃음 속에 칼날을 감추다 라는 뜻으로 책을 썼는데 이게 36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계책 가운데 하나를 책 제목으로 잡기도 했습니다. 소리장도는 뭐 원래 잔인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음흉한 사람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만 오늘날에서는 웃음을 가지고 즉 고객이나 상대를 대할 때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내거나 딱딱한 표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가지고 대함으로써 경영과 협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책략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국시대 때 서방의 강대국인 진나라는요. 동방 진출을 위해서 획기적인 개혁정책을 실시합니다. 그 개혁정책을 추진할 인물로 위나라 출신인 상앙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격적으로 기용합니다. 즉 외국의 인재를 기용했다는 얘기죠. 진나라가 동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점인 효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사실 넘게 되면 동방 진출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효산을 점거하느냐 점거하지 못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 효산을 두고 싸우는 나라는 위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위나라의 오성이라고 하는 효산 가까운 성을 공략을 합니다. 그랬더니 위나라에서는 공숙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상황을 맞이하게 하죠. 두 나라의 전투가 벌어질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놀랍게도 상황이 뭘 하냐 그러면요. 편지를 보냅니다. 상황은 옛날에 위나라에 잠깐 있을 때 공숙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분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상황이 아주 저자세로 아주 겸손한 표현으로 그리고 상대의 비위를 맞춰주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싸우지 말고 서로 철수하고 철수하기 전에 만나가지고 우호적인 회담을 한번 하자.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상황은 먼저 진나라 군대를 철수하는 척하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공숙자가 정말로 상황이 군대를 철수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만든 다음에 회담장에다가 공숙자하고 만나기로 한 회담장에다가 진나라 군대를 매복시켜놓고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공숙자를 포로로 잡고 효산을 완전히 점거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남아있습니다. 상황은 우호적인 편지, 즉 웃음 속에다가 비수를 감추어가지고 효산을 점거하는 그런 소리장도의 사례를 남겼던 거죠. 경영 사례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역시 호텔 힐튼이 되겠습니다. 1919년 창업한 힐튼의 성장 비결을 한마디로 꼽으라 그러면 미소 서비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기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힐튼의 경영자는 기업인 종업원들에게 오늘 손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느냐라고 묻고 시작하는 것이 하루 일과라고 합니다. 게스트 손님을
내 호텔을 손님에게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어라. 그리고 창업주 힐튼은 Be My Guest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죠. 그죠? 나의 손님으로 만들어라. 내 손님이다. 뭐 이런 아주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항상 미소를 지어라. 그러면서 내세웠던 모토가 인류 시설을 갖춘 호텔은 인류 미소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토를 내걸었고요. Be My Guest는 그런 기업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서전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 힐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처럼 떠받드는 그런 책이 됐습니다. 미소야말로 진정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아닌 도움을 주는 이미지로 성공한 기업들은 힐튼 말고도 구글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바로 우호적 즉 미소 전략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리장도는 단박에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전략으로 소리장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뭐 내가 같이 또는 경쟁하는 기업에게 한번 웃어 보였다고 해서 당장 그 경쟁하는 기업이 나에게 뭔가를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그런 우호적 자세가 지속될 경우에 느리지만은 차분차분하게 하나하나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게 만들고 안심시키되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웃는 동안에 갑자기 변화가 생겨버리면은 웃음은 헛웃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믿게 만들고 안심시킬 수 있는 진실된 웃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사람은 웃음에 약하다. 그런 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리장도는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책이 되겠습니다. 요즘 뭐 상점에 가면은 모든 점원들이 웃지 않는, 미소 짓지 않는 점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화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는 웃음으로 상대를 맞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웃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웃음 속에 칼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소리장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6개) 저희 공부하고 있습니다. 36개는 오늘날 중국에서는 종합서로 분류가 될 만큼 인생, 처세, 경영에 다양한 지혜와 그 다음에 비책을 제공하는 책으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정계 다섯 번째, 36개 가운데서는 제 11번째 계책인 2대 도강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계책입니다. 장기 두시면은 그죠 차를 지키기 위해서 조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주졸 보차라고 하는데요. 2대 도강은 딱 주졸 보차하고 똑같습니다. 뜻이 복숭아 나무 대신 자두 나무를 희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즉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거나 쓸모가 없는 것이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자칫 잘못했다가는 희생당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자산을 지켜내거나 그 분야를 지켜낼 때 우리는 2대 도강 36개에서는 주졸보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역사적인 사례로는 뭐 워낙 유명한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안전뱅이 군사 전문가였던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 무릎 아래가 잘리는 형벌을 받고 간신히 마수해서 탈출해가지고 자기 나라인 제나라로 건너와서 장수 전기의 참모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에게 소개를 전기가 해줌으로써 제나라의 유명한 군사, 군사라는 것은 그 스승사자를 씁니다. 군대의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리를 군사라고 하거든요. 군사가 돼가지고 제나라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키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손빈이
제나라 장수를 처음 만났을 때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시대 때 귀족들은요, 뭘 주로 오락으로 삼았냐 그러면요, 경마나 뭐 닭싸움 이런 것들을 주로 오락으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경마 경기에는 이 상금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좋은 말을 세 마리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상대편 말 세 마리하고 경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판 양승, 두 판을 이기면은 승리하는 걸로 해서 걸었던 상금을 가져오는 그런 경마 경기를 손빈이 전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손빈이 가만히 보니까 늘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전기가 별로 이기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에게 삼사법이라고 하는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뭐냐? 상대가 어떤 말을 내느냐에 따라서, 즉 1번 선수로 1번 말로 어떤 말을 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해서 내 말을 어떤 걸 낼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즉 상대가 상등말을 초장부터 첫 판부터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제일 뛰어난 말을 냈을 경우에 나는 제일 시원찮은 말을 내서 상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겠죠. 그래서 1패죠. 그러면 상대편에게 어떤 말이 남았습니까? 2등말 아니면 3등말, 저기 3등말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잘 달리는 말 아니면 제일 못 달리는 말, 1등말은 썼으니까요. 그럼 상대편이 두 번째 말을 내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1등말을 내면 되는 것이고 상대편이 세 번째, 3등말을 내면 우리는 2등말을 내면 되는 거죠. 어느 쪽을 내든지 간에 첫 판에 상대편이 내는 거에 따라가지고 나머지 두 판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2승 1패로 승리할 수 있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하등말을 희생해가지고 상등말을 그죠 지키거나 또는 중등말을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2대 도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2대 도강을 경영사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퀄컴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1999년 12월 휴대전화 사업 전체를 일본 교세라라고 하는 기업에다가 매각을 하면서 이 퀄컴은 하드웨어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0년에 걸쳐가지고 추진해온 CDMA, 다분할 다중적 접속 이 디지털 기술입니다. 한선, 그 다음에 한통화밖에 할 수 없었던 종래 아날로그 방식을 동시에 여러 개의 선을 접속할 수 있는 시분할 다중 접속 방식이라고 하는 CDMA 기술까지도 디지털 기술 사업도 종결해버립니다. 다른 기업들은 모두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년간에 걸쳐 추진해온 이 중요한 기술 자체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퀄컴은 이제 더 이상 재개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혹평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매각하고 CDMA까지 포기한 뒤에는 퀄컴이 다른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년, 2년 사이에 특허 건수가 2배, 3배로 증가할 만큼 퀄컴이 큰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퀄컴은 현재 미래의 소프트웨어라든지 미래의 디지털 사업, 기술 사업의 방향을 또는 변화 상황을 주목해봤을 때 지금 이 사업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손해가 날 것이 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게임에서 발을 빼고 혁신 부분에 집중한 결과 1, 2년 이내에 특허 건수를 두세 배로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판단력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2대 도강, 즉 자두나무를 희생시켜가지고 복숭아나무를 살리는 그런 전략을 시행한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늘 기업은 그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깝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미래를 갖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중요한 분야까지도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대체품은 무조건 희생만 시켜놓고 다른 대안도 없이 희생시키면 다음에 또 대체품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있어야지 대체품을 희생할 수 있고 그래야 실패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2대 도강은 동량적 통찰력이 돋보이는 전략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양 전략하고는 약간의 차이를 가진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숭아 나무가 죽으려고 합니다. 즉 내 주력 기업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다른 분야를 희생시킴으로써 복숭아 나무를 살리는 것이 이대동학입니다. 성공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전략 중에 하나이고요.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실패는 불가피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대체품으로 실패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동학이라고 하는 계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면 손실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향후 가고자 하는 길도 한결 순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도강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입니다. 36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실패할 것 같다 또는 패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비책들을 담고 있는 그런 전략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36개가 앞으로 점점 더 주목을 받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 적전계의 제일 마지막 계책입니다. 제 12번째 계책인 순수견양이라고 하는 계책이 되겠습니다. 순수란 얘기는 그냥 손 가는 대로 손을 뻗치는 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슬며시 견자는 끌어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슬며시 양을 끌고 가다라는 뜻이고 이 계책이 나오게 된 책 출전은요 육도라고 하는 즉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남겼다고 하는 육도라고 하는 병법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계책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슬그머니 양을 끌고 가는지 한번 역사적 사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사례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가도 벌객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가도는 길을 빌리다는 뜻이고요. 벌은 정벌한다는 뜻이고 객은 나라 이름입니다. 길을 빌려가지고 객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벌하다라는 뜻인데 그 임진왜란 때 왜구가 조선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내걸었습니까?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정명가도라고 하는 그런 구실을 내걸었었는데 바로 비슷한 사례입니다. 괴기란 나라를 정벌하려면은 길을 빌려야 되는데 어느 나라의 길을 빌려야 되냐 그러면 우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길을 빌려야 됩니다. 지나가는 길목에 우나라가 있고 그 옆에 괴기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진나라 헌공이라는 사람이 말 안 듣는 괴을 정벌하기 위해서 우나라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나라 신하들은 찬반 양론으로 막 갈라집니다. 진헌공은 좋은 말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나라 임금에게 잔뜩 뇌물을 먹여가지고 결국은 길을 빌려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나라 길을 빌려서 객을 정벌한 다음에 돌아오면서 그 군대로 자연스럽게 우나라까지 정벌을 했다라고 하는 가도 벌객의 사례가 이 순수경량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진나라 목공이라는 사람이 정나라를 정벌하러 갔는데요. 지나가는 정나라 상인 형고라는 사람이 진나라가 쳐들어오는 걸 보고는요. 소를 끌고 이 사람이 소를 끌고 장사를 하러 나갔다고요. 이 소를 전체 자기 소를 전부 다 끌고 진나라 군영으로 찾아가가지고 우리 정나라 임금이 진나라 군대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조금 위로를 해주라라고 해서 저한테 소를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나라는 진나라의 공격을 피했는데요. 진나라가 돌아가면서 활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양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지나가면서 슬그머니 약한 나라 또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를 정벌하거나 합병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우린 순수경량의 책략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경량 사례에서는 유명한 애플의 아이팟이 대표적인 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디지털 음악 공유가 급증하고 있고요. 또 하드드라이브가 점점 소형화되어 나가면서 잘 아시다시피 MP3 플레이어가 출시되고 그렇게 해서
워크맨 등 선도적 휴대용 음악 브랜드에다가 디지털 저작권 기술까지 가지고 있고 음반사까지 소유하고 있는 소니가 이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독주할 것이다 라고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즉 디지털 음악이 보편화됨으로써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도해왔던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앞장서가지고 경쟁 상대를 압도해왔던 소니가 독주할 걸로 다 예상을 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팟이 출시가 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소니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의견 대립에다가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애플이 잽싸게 순수 경량 슬그머니 양을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디지털 음악 시장을 석권했던 그런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애플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그 휴유증이 소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순수 경량은요, 구조적 이유나 방심으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늘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줍니다. 내가 혼란이 일어나거나 내가 구조적 이유 때문에 시장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가 경쟁 상대가 순수 경량해가지고 내 시장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세심한 관찰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관건은 상대적입니다. 누군가가 상대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나의 준비가 전제가 되어야만이 양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순수 경량은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회를 잡기 어려울 때 스스로를 한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때가 아니야. 하늘이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한탄하거나 주변의 환경 자체를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따라서 순수 경량의 첫 번째 조건은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대충 거칠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이런 기회를 보지 못하고 놓칩니다. 일단 기회를 발견해야만이 순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발견하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보다 쉽게 성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순수 경량은 잘하면 힘들이지 않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